뒤에는 저기 강철 분인데 나는 뭐 반매로 간 사람이네 완전히. 여기 삽 하나 막았던 삽. 예예. 예. 아.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꿈이야 뭐야? 꿈이야? 근데 후레쉬로 깨우는 거는 이게 거의 뭐야 이거? 갈아입으세요. 이 양반들 웃긴 양반들이네. 그래? 제대한 지 지금 21년이 됐는데 나는 민방위도 없어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오래됐어. 아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아니 취미가 근데 프로그램이 왜 이런 거만 해. 이런 거 한 말을 누가 취미라냐고. 잠깐만 오늘 뭐해 오늘 뭐해 오늘 이중생활이? 안 된 것 같은데 다 몇 년도 제대예요? 한 2년 좀 넘었어요. 오 여기는 또 저는 이제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와 작년 8월에 했어요. 어떻게 보자 2년 3년 여기는요? 2019년도에 전역했어요. 4년? 제대한 지 2년 됐어요. 1년 됐습니다. 제대한 지 지금 21년이 됐는데 나는 민방위도 없어요. 내가 언제 제대한 지 아십니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개그 제일 높아. 비슷해. 아니야. 21년. 아이고. 이런 말씀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 잠깐만 다 병장 만기제 됐어요? 네. 아니 그거 가장 힘든데 자기가 가장 힘든데 진짜로 어딥니까? 이게 사실 가장 힘든 부대 사실 난 내 부대가 제일 힘들긴 힘들었어. 왜냐면은 저는 이 부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저 초소까지 15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걸었는데 이등병 때 새벽에 걸어가려면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거길 지나가니까 도깨비풀 아니 도깨비도 보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죠 이등병 때. 너 죽게 말이 가서! 너 와우서! 와우서! 야, 이씨! 다 가만히 있어! 다 죽게 말이 가서! 멋지네. 자, 요거 여러분들 장난감총이에요. 예, 예. 요것도 위험하니까. 네. 사실 근데 주위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좀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군대 제대 갔다 한 사람. 군대를 다 다녀오시니까 살짝 네. 이게 군대랑 비슷한 건 줄 알고 네. 아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거 또 하냐 이런 인식이 좀 있죠. 근데 이게 군대랑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훈련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와서 놀러 온 거니까 재밌고 한 건데 자꾸 너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얼핏 궁금한 게 다 원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아는 상태에서? 다 거의 10년을 봤어요. 아 10년을? 이런 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군대 가기 전부터 활동해가지고 예. 연결된 거네. 와 군생활하기 엄청 편했겠다. 좀 재밌겠네. 어, 왜냐면 이미 몸에 적응이 됐으니까. 실총 가지고 많이 늘어났죠. 그렇구나. 또 좋은 점하고 또 나쁜 점 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군생활 할 때 이제 미리 그 총을 다뤄봤으니까 가서 사격도 잘하게 되죠. 그런 점이 좀 장점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총의 장점은 이제 극도의 긴장감을 체험할 수 있다. 아 긴장감. 한 발 맞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목숨을 걸었다 생각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긴장감. 저거 은근히 아프던데 저거. 그것도 이유죠. 맞으면 아프니까 어떻게든 안 맞으면. 아주 이런 거에 또 어떤 스릴이 남자들의 스릴 그런 게 좀 있구나. 체력이 좋아진다. 장비를 다 입고 총 들고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체력이 좋아져요. 와. 이 날씨 네. 체력이 좋아지네. 네. 끝나면 네. 닭백숙으로 체력 네. 보강하고. 네. 네. 어, 단점으로는 돈이 조금 많이 든다. 아 이게요? 네. 아 이게 어떠해요? 돈이 어때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한 시간에 5천 원씩 네. 이용료 써가지고 네. 장비 같은 거 추가금 내서 빌려가지고 하는 거죠. 아 그냥 장소만 5천 원이고 이런 네. 건 얼마예요? 그럼 2, 3천 원씩 더 받고?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3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장비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걸 빌리진 않죠. 아 개인 장비 있는 사람은 네. 그냥 장소만 빌려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말한 게 그 개인 장비를 준비하는 비용이 비싼 거지 아. 뭐 이렇게 필드는 뭐 이렇게 있는 곳이 그러면 개인 장비 그 완 시스템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럼 이 친구가 또 잘 됐어. 여기가 개인 장비로 돈 많이 썼네. 아, 그죠? 네. 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좀 빡세게 하면 막 돈 천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장비를? 네 자동차보다 비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내가 임무만 하겠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했을 때 네. 취미생활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 임무를 할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냥. 저 기본 장비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낚시나 자전거에 비하면 조금 더 싼 거죠. 훨씬 싼 거죠. 네. 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장비가 천만 원까지 갈 정도의 장비가 뭐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진짜 장비. 진짜 장비. 오리지널 장비. 근데 그건 살 수가 없잖아요, 오리지널 장비. 그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기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똑같이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파워나 이게 아니라 외관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외관을 아~ 한다든지, 뭐 성능을 조금 더 좋게 해서 게임틱이 좋게 만드신다든지,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럼 오히려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스릴을 또 느끼는 거죠. 그런 거에 장비. 만족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은 밖에 다 장비 이렇게 사열해놨으니까 아, 있어요? 네, 어. 밖에 나가서 직접 보시는 거죠. 어, 저기 있어요? 네, 거기 있죠. 어, 이렇게 그랬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네. 장비를 좀 보러 가죠. 네. 저, 어디. 강철분인데 나는 뭐 반매로 간 사람이네 완전히. 여기 사타라마든 사. 예예. 예. 아, 와, 야 이거 봐라. 야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와. 취미생활로 활동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장비네요. 어떻게 보면 이 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용 있는 이런 M4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요거가 이제 그냥 M4. 어린이 장난감 M4. M4. 네. 와. 아 이건 좀 가볍구나. 네. 지금 M4라는 게 네. 그 덕후분들이 쓰신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가요? 게임장에서 제공해 주는 무기는 이거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는 따로 개인 장비를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아 본인 거구나. 네, 요거는 가스건 M4인데 요거를 개조를 한 거예요. 약간 레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모듈화 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특수 작전이나 이런 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뭐 도트 사이트라든가 레이저 투척 지식이 전술 조명 반동을 제어할 수 있는 수직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해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비싸요. 아 이게? 이게 이런 옵션들이 없는 게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아 이 총 자체만? 네. 이런 옵션들 다 제외해서. 아 그럼 이게 이것까지 해서 100, 한 2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제일 비싼 거야?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죠. 오, 그거 들어볼게. 아까랑 무게 비교. 와, 와, 이거 엄청 무겁다. 와, 진짜 총보다 훨씬 더 무겁네요. 그렇죠. 한 비슷한 무게죠, 거의. 와, 장난 아니네. 네. 지금 이게 당신 근처에 팔아도 얼마예요? 한 7, 80만 원 정도 나오죠. 아, 요게 지금?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 또 연장전이고 짜인가 이거? 오, 네. 이게 제일 비싸구나. 오. 대부분 근데 다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해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거의 신총으로 하면 200만 원이 다 넘어가요. 대부분 신총으로 했을 때. 이거 누가 거예요, 이거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이거는 가스를 이용해서 쏘는 가스건입니다. 가스 방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스가? 가스가 이제 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긴 가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게 이 총 전용 가스 탄창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것도 그 저, 이렇게 전용이 나와 있는 네네. 거예요? 네. 그 가스를 이 탄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찔러넣고 그다음에 이제 총에 쏘면은 작동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여기다 꽂으면은? 네. 오, 저. 다 했다. 탄창. 지금 들어가면 총이 장전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장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가장 비싼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제일 싸요. 이게 제일 싸요. 아, 여기 중에? 네.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이건 뭐로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뭔지. 이제 저거는 그 쿠킹식 저거라고 하죠. 뭐 볼텍션에 체결을 했는데 에어쿠킹식으로 일반 장난감처럼 한번 당겼다가 쏘고 다시 한번 당기고 이런 식으로. 에어쿠킹식으로 일반 장난감처럼 한번 당겼다가 쏘고 다시 한번 당기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누가 한번 자세 한번 잡아주면 이걸 그냥 거치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쌤에서 한번 치워주세요. 아, 역시 우리 또 안 감독님. 기가 막히죠. 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오. 네. 이거 중국산이네요? 예, 아, 메인 차다. 이거 펴덕거리는 소리죠. 아, 여기 써있어요. 오. 오, 이것도 잘 보이네. 너무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예? 너무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게 신기하죠? 와, 진짜 이게 진짜 천차만별이네. 이게 좀 뭐 좋을수록 조금 더 어떤 조준율이라든가 네.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각자에 맞게끔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각자가 최고의 세팅을 해놓은.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거죠? 이제 서로 쏴야죠. 총 갖고 왔으면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근데 잠깐만요. 나 무서워요 사실. 저희가 사격 준비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와.